대학 졸업하고 그냥 10년 동안 일을 쉰 적이 없는데, 근데 뭔가 요즘 일이 잘안 풀려 그만두게 될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요. 야, 원래 그렇게 쉬는 날도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평생 일만 하고 사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번에 딱 일을 그만두고 좀한달뭐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좀 놀아. 그래야 사람이요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머리가 맑아져야 그래야 좀더 새로운 생각들도 많이 들어오고 다른 일을 할때더 머리가 좀 이렇게 좀잘 돌아가서 더 다른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일에 찌들어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일할 땐 확실히 일하고 쉴땐 확실히 쉬어야 돼요. 막 무조건 막 월화수목금 토일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한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놀 때는 확실히 쫙 놀아봐. 한달두달 쉬어버려. 그냥 막 해외여행 막 갔다 버려. 막 통장 잔고 텅텅 돌 때까지 그냥 놀다 와. 놀수 있을 때 놀아야지. 결혼하고 애 낳기 전에 놀아야죠. 애 낳아봐. 놀지도 못해. 어? 카페를 가도 쉿. 이거밖에 못 한다니까요. 그거 일한달두달 쉰다고 해서 아무도 그 세상이 막 변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전혀 불안해할 게 없어. 언니 대학 졸업하고 취업 안 하고 알바 직원급으로 하고 지내다가 그만두고 여행 다니고 쉬면서 취업 미루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맨날 뭐라 하셔요.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노는 것도 적당해야지. 너무 오래 놀면 안 되지.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할 수 있지. 대학 졸업했는데 애가 취업은 안 해. 막 알바나 다니고 있고 막 놀고 있고 막 이래. 그럼 엄마 입장에서 당연히 답답하지. 얘가 나중에 뭐가 될라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봐봐, 아까 그분이랑 얘랑은 상황이 달라. 그분은 10년 동안 열심히 막 일을 했어.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막 불안한 거야. 일을 그만두자니. 그런 상황이잖아. 아니, 이왕 10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 놀아 이거고, 쟤는 대학 졸업하고 놀고 있어 지금. 이럴 때는 일을 해야지. 상황이 다르죠. 놀고 있는 사람한테 놀아, 노는 게 최고야, 놀아 이럴 수는 없잖아. 이 일과 나의 이 여가 생활에 비중이 있어야죠. 그 뭐라 그러더라?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 그러나요? 요즘은 좀 그런 걸 많이 생각해서 다들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시간에 딱 끝나고 나면 나의 이 사적인 생활, 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직업들이 조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